벌써 여름이 오는 소리를 전해주는 듯한 따가운 햇살의 봄날입니다. 잘 봐서 더 예쁜 봄이라고 했던가요? 책 한 권과 함께 나들이 나왔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활짝 핀 꽃들이 환한 미소로 반겨줍니다. 오늘 읽을 책은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입니다. 공자의 지혜로 인생의 난제를 명쾌히 풀어내보라며 책은 시작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랬던가. 야구장에 갔던 날 푸른 하늘로 솟구치는 홍남보를 보면서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자 판덕은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논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공자의 논어는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든다. 그 감동은 나이를 불문한다. 공자는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근심을 공자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혜로운 부분과 어진 부분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전 논어에서 현재의 인생에 필요한 어짐과 지혜로움을 배운다. 책에서 자주 나오는 어질다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라는 뜻이다. 자기 내면에 어진 본성을 찾지 못하는 소인은 항상 외부에 휘둘리게 된다. 그리고 외부 사물에 대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갈수록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부유한 생활에서 즐거움에 오래 처하려면 어짐으로서 자신의 품행을 수련해야 한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바다 날씨는 예견하기 힘들다. 어진 마음은 변화무쌍한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준다. 소인은 이익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군자는 뜻이 일치하고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내 어깨에 내려앉은 짐과 내가 걸어온 길이 곧 나를 보여주는 창이다. 우리 내면에는 소인과 군자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렇기에 인생의 수련 목표는 군자의 부분을 키우고 소인의 부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 걸음 앞설 때와 한 걸음 물러날 때를 아는 자의 여유를 배워라. 공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단속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신중하게 단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덕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을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을 부지런히 사는 것이다. 지난 일에 분노하지 마라. 과거의 상처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 침투해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괴롭힌다. 실패한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일을 원망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인생의 변화는 배움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배움에 뒤처진다면 정보화 시대의 나고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배움은 공자처럼 어떤 문제에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좁은 식견 안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 마음이 누울 곳이 바로 내가 누울 자리다. 바로 마음이 가는 곳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다. 앞에 놓인 길을 바꿀 수 없다면 발걸음을 바꿔 바른 길을 찾아라. 자기 자신이 바른 길을 찾고자 한다면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과 난세를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배움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다. 따라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배움을 즐길 수 있다.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믿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한다. 군자는 원칙, 도리,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공자의 세 가지 미덕은 어짐과 지혜로움에 용맹스러움이 추가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더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꾸준히 수련해 나간다면 당당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